어제 아주 교회에 물난리가 났어요. 한여름도 아닌데요. 한겨울에 폭포가 쏟아졌습니다. 111호에서 우리가 어제 이제 진료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선한 봉사 저기 이웃에서 와서 진료를 끝나고 전부 다 책상을 접고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111호 천정에서 물이 그냥 막 쏟아졌어요. 순식간에 목욕탕에 물 받아놓은 것처럼 바닥에 물이 차가지고,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민첩하고 얼마나 참 귀한지요. 막 순간적으로 우리 다라이 여러분들 아시죠? 식사할 때 그릇 담아다 그 얼마나 많아요. 막 몇십 개 있잖아요. 그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1층에 바닥에 그냥 쫙 깔았습니다. 위에서 물이 그냥 떨어지니까. 근데 이제 그 다라이를 가지고 물을 깔러 들어갈 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맞겠죠. 예, 어제가 영하 몇 도예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들, 목사님들이 빗속을 뚫고, 예, 그 다라이를 전부 다 설치를 하니까 비를 맞아버려가지고, 나중엔 우비를 입고, 거기에서 물을 퍼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는 물이 떨어지니까. 그 물을 퍼내가지고, 이제는 밖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으로 물을 이제 하는데, 이 소문을 듣고 2층에 있던 우리 온 성도들이 그때 교회에 계시는 온 성도들이 전부 다 나와서 이제 그 물을 나르면 바지에 물이 젖죠. 그 안에 들어가서 물을 퍼내는 사람은 이미 발이 물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수없이 물을 이제 바가지로 담고 뭐 쓰레기 바퀴로 담아서 이 다라이에 물을 채워 나오는데 야, 수도꼭지에서 물을 받아도 그 다라이가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야,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요 위로 천정 위로 지나가는 수도관이 터져가지고 여러분들 수도꼭지에서 물만 졸졸졸 나와도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런 수도관이 터졌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동파가 됐다가 얼었다가 그게 이제 터지면서 거기 안에 있던 물이 근데 그 물이 수도에서 나오잖아요. 거기서 계속 보내는 이 관을 통과하는 물이 그냥 터져가지고 내려오니까 바닥에 비 오는 것처럼 예. 폭포수 맞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막한 시간 반? 이야, 어제 추운 날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모두 막 발이 진짜 장마지면 여러분들 물 채면 들어가서 물 퍼내는 그런 예 일을 영하 십몇도 어제 다 감당을 했습니다. 119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원인을 찾았고 또 특히 우리 김용성 집사님이 얼마나 영민하세요. 이렇게 보시면서 천장을 다 보더니 아무도 못 찾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를 우리 집사님이 찾아내셨어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소방 배수관에 소방을 이렇게 불이 나면은 그거를 잠그기 위해서 그걸 소방 그렇게 관이 있더라고요. 글로 지나 그게 터져가지고 물이 나오면서 불을 끄기 위해서 지나가는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어제 사람 불러서 그걸 다 저기 하면서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이 수도관에서 물이 안 나와야 되니까 이 인하 오피스텔 전체를 지나가는 수도관을 잠궈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 전 주민이 다 물을 못 썼습니다. 그래도 어떡합니까? 잠궈야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 원인을 못 찾으면 며칠을 잠궈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원인 찾아가 어제 딱 이제 수리하고 전체로 또 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온 주민이 이제 다 이제 불편함이 없이 물을 쓸 수가 있었고요. 그때 제가 어제 느낀 것이 야, 우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고 너무 참 귀하다, 훌륭하시다. 내 몸을 안 아끼더라고요. 영하 날씨에. 그 물에 손을 담그시면서 그 물이 철철철철 흐르는 그 다라이를 전부 다 두세 사람씩 손을 가지고 맞잡고 해서 저기 다 날르고 또 오고 날라고 또 오고 바닥 잘못했으면 미끄러지면 내진당 어우 나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저기 119에서 와서 그막 염화칼슘 뿌려주고 해가지고 어제는 큰 일을 그렇게 치렀습니다. 근데 또더 감사한 거는 우리 조선말 안 하시고 한어 말 하시는 분들이 위에서 오신 분들이요 끝까지 야, 그거 다 해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야, 역시 대륙에서 오신 분들이 남다르구나. 또 느꼈습니다. 야, 대륙의 기질이, 야, 이런 거구나. 한다면 하는 이런 대단한 게 있구나. 예, 그런 거를, 예, 제가 또한 느꼈고요. 또더 감사한 것은,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지 않습니까? 얼어 떠 있는 게. 오늘 안 터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리는데 지금 터졌으면 어째야 되겠습니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어제 미리 터져 주시고 다 고장 수리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발견하게 해 주시고 다 수리해서 지금 1층에 괜찮으시죠? 예. 의자 또 펴고 앉으니까 밑에 바닥에 나는 이게 물이 안 마를까 걱정했는데 밤새도록 또 거기 따뜻하게 해서 물이 마르고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거 이렇게 처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느라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 우리가 예, 장담 못하죠? 어떤 일이 어떻게 생길지? 예, 그치. 모든 것들이 오직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연약한 육신을 가진 피조물인 우리들이 2018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궁금해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018년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고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예,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예, 그렇게 저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지혜를 구하라. 예, 지혜를 구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라서 발을 이 땅에 딛고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대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참 이 복잡다단한 이런 모든 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몫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내일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열심히 사는데 돈 필요해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그런데 아무리 돈을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집을 한 채 샀더니 아들 사업자금 대달라고 또 그 돈에서 했더니 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 물질이고 아무리 높아져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이 세상 권력이고 명예고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공허한지 이 마음속에 있는 공허함과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문제 또한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문제마다 어려움마다 여러 가지 상황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은데 그러면은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가 야 뒤돌아보면 잘 살았다 참 잘했어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혜를 가지면은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면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오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 주님 앞에 구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정말 저는 이제 되게 완악하고 되게 교만해서 내가 생각하는 건 다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것은 다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힘을 믿고 내 의지를 믿고 떵떵거리면서 고개에 그냥 빳빳하게 세워서 살아왔는데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딱 닥치게 되니까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건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만 우리 둘째 아들이 정말 이렇게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이제 위험한 생과 사의 그런 기로에 서게 됐고 그냥 있으면 살 수가 없다. 죽는다. 뭐 이런 참
위중한 병을 얻게 되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주님 살림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게 된 이런 여러 가지 간증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온 가족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는데요. 어릴 때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제 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병에 걸렸을 때 우리 집은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그 둘째니까 첫째가 4살이었습니다. 3살 차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온 가족의 시선이 둘째한테로 집중이 되니까 첫째는 4살인데 어른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4살짜리가. 너는 할 수 있지? 네가 해야 돼? 너는 모든 걸 너가 혼자서 해야 돼. 그러면서 어른처럼 더 보살펴 주지 않고, 그리고 그 아이도 사랑이 필요하고 그 아이도 관심이 필요한데 둘째에게만 매달려, 내가 정신이 혼이 나가버려가지고 둘째에게만 매달려가지고 큰아이는 그냥 어른처럼 사는 줄 알았습니다. 건강하니까 너는 걱정이 없지 하고 그냥 버려두었는데, 지금 이제 지나고 봤더니 그 큰아이는 그 동생 때문에 사랑을 뺏겼죠. 그 4살의 어린 나이에. 그리고 보살핌 받지 못했죠. 그리고 뭐든지 형답게 어른답게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 가운데 지내면서 참 많은 아픔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모르면서 계속 신앙생활하고 뭐 그냥 둘째 아들 병 때문에 정신이 없이 여태까지 왔는데, 그런 이렇게 아들에게도 큰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는지 모르고 지금까지 와서, 지난번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미안하다, 내가 엄마가 몰랐다, 너 그렇게 아팠는지 몰랐다, 이제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지난주에 이제 저기 한국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드리면서 참 은혜를 받았다고 가족톡에다가 문자를 남겼어요. 그래서 어떤 문자를 남겼냐면은, 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야곱에 대한 설교를 듣고 본인이 기도하는 중에 이제 둘째가,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엄마가 아기 낳았다고, 그러니까 4살 조그만 내가 딱 문 열고 들어오던 그 장면이 그 예배 중에 기도하는 중에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지나가는 스쳐가는 생각이, 그때는 그 둘째가 어떤 존재가 될지는 전혀 알 수 없었는데 그 둘째로 인해서 우리 집이, 온 집이 구원을 받고 또 목사가 두 명이나 이렇게 되는 가정이 된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에 그 둘째의 역할과 희생이 얼마나 컸던지를 알 수 있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아픈 마음을,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계획이다, 태초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렸고 더불어 동생 준이에게 참 고맙고 미안하다, 이제 이런 문자를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날 우리 가정에 생긴 불행 때문에 온 가족이 사실은 힘들었잖아요. 그 힘든 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참 그것이 우리 가정을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고백하는 그 말에 제가 이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 장남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만져주시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교만해서 이렇게 큰 채찍으로 맞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조차 없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었기에, 이 사람은 그냥 다리 하나 부러뜨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 조금 걷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치고 다뤄야지 하나님께 오는 아주 극심한 교만한 사람이라서 더 이상 물러갈 수 없는 그 자녀의 생명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다루셨잖아요. 완전 절벽까지 내려가서 너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나 경배할래 안 할래? 너 신앙생활 할래 안 할래? 너 하나님 인정할래 안 할래? 주님께서 물으실 때 그때서야 제가 이제 하나님 신앙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는 줄 인정하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거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 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살려만 달라고 처절처절하게 무릎 꿇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는, 예,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한 대 크게 맞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었고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그전에는 제가 진짜 내가 예수쟁이라고 그러고요.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제가 욕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욕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도 뭐 제대로 하는 거 없고 너무 위선이 많고 너무 가식하고 너무 뭐 외식하고 왜 교회를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계시냐고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한대딱 맞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고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안 계신다는 소리는 입에서 쏙 들어가고 하나님 정말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다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신 거 인정하게 되고요. 볼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저렇게 다스리고 계실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냥 쏙쏙쏙쏙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어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전에는 세상의 영으로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자인데 하나님을 믿고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영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자 훈련하라고 하면 하나님, 목사님, 제가요, 저기 지식이 없어서 성경을 못 읽어요. 잘 몰라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괜찮다고 하는 거는 박사, 대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받아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러나 소학교를 못 나오셔도 하나님의 영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비밀을 신기하게 깨닫고요. 신기하게 이해하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내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죠.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잘살수 있는지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성령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또한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알고 계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성령께서 내주하시는데 성령께서는 특히 뭘 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가 있고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는 영적 안목은 생겼지만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어리석게 살고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시려고 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시편 104편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가장 잘살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고 세상의 법칙 따라 살려고 하고 미련스럽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생 지나고 나면은 안타깝다. 후회가 된다. 다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자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자, 이런 지혜를 누구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안 주신대? 이거는 반드시 주시죠. 반드시 주시죠.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복잡다단한 이 일상생활에서 좌로 갈까요? 우로 갈까요? 앞으로 갈까요? 뒤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고민이 될때 주님의 지혜로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면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미련한 사람은 은을 얻고 금을 많이 얻으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은과 금을 얻을 수 있고 잘 얻을 수 있고 잘 관리할 수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것이 더 좋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자식에게 돈을 줘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식에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지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뭘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용사였고 군사였죠. 그래서 최고의 이스라엘 영토를 확보했고, 근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 넓은 영토를, 이제는 솔로몬은 용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께서 확장한 이 영토를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런 이제 사명이 있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일천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줄 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함께 주셨습니까? 재물과 부귀영화까지 함께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귀영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얼마나 유명한지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솔로몬을 만나러 왔었고요. 이렇게 굉장히 넓은 땅을 솔로몬은 특별하게 굉장히 지혜롭게 다스린 예가 하나 성경에 소개가 됐는데, 그 이전에는 왕들은 왕이 먹는 음식은 그 예루살렘 주변에서, 왕궁 주변에서 조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는 것을 해야지 운송비 많이 안 들고 신선한 것 잘 먹을 수 있다는 그 생각으로, 왕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가까이 있는 물건을 왕궁에 조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멀리서 갖고 왔어요. 그럼 멀리서 갖고 왔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경제적인, 전국적인 경제적인 효과가 그 문방까지 상업이 발달하도록, 나라의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했습니다. 왜 어떤 연예인이 옷 하나 입으면 그 옷이 전국적으로 잘 팔리죠? 마찬가지로, 야, 저기 제주도에 거 왕이 먹는 데더라, 드신 데더라 하면 그 제주도 그 특산물이 어떻게 해요? 전국적으로 잘 팔리잖아요. 그래서 변방 곳곳에 있는, 구석구석 구석에 있는 모든 특산물을 전부 다 왕궁으로 배달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되고 상업이 발달하는 놀라운 경제의 부흥을 일으키게 됐고요. 또 그 먼 곳에서 그 음식과 모든 물건들을 실어 나르면서 길이 뚫어지게 되고, 그 도로가 통해서 무역이, 상업이 더 활성화되는, 온 경제가 더 부흥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 머리를 누가 썼습니까? 솔로몬. 그게 뭡니까? 지혜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뭔 일을 하자? 안 돼요. 어떤 사람 하려고 해요. 안 된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죠. 안 되는 걸 되려고 생각을 하다 보면 누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자,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면 주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안 구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고, 하나님의 지혜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믿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인정하십니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요. 내 힘으로 살겠다가 오늘도 뻗어덩거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물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님 손에 있음을 믿습니까? 근데 우리 어떻게 예수 믿었죠?
여러분들 순조롭게 믿은 사람도 있고 저처럼 한데 엄청 터져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내 안에서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성령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고보서 1장 5절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예 후히 주시고 끄시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믿고 이 말씀을 구하기 바랍니다. 안 구하는 사람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좋다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데 자 하나님의 절대성 믿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간절하게 간구하고 구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그리고 그 지혜를 얻어서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생 복되게 형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